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2013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대전에서 온 패턴드 타임을 작곡한 작곡가 김신웅입니다. 이 작품은 2012년도에 쓰여졌고요. 애초에 작곡된 것은 피아노 트리오를 위해서 작곡이 되어졌습니다. 그리고 작곡할 즈음에 클라리넷이 참가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작곡이 되어지는데, 이 곡이 나중에 클라리넷이 참가된 것은 이 곡의 패턴이 화음 패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음을 더 추가를 해서 구성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이후에 다시 클라리넷이 참가가 돼서 새롭게 작곡이 되어진 곡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곡에서의 구상점이라고 하는 것은,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음악은 이해가 돼, 어떤 음악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데, 그 점에서 어떤 음악이 이해가 될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는, 음악에 어느 정도 패턴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는, 그리고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음악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곡에서는 주요한 어떤 모티브가 계속 지속적으로 패턴화되면서 점점 복잡하게 또는 점점 발전이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.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단순한 어떤 모티브가 조금 더 추가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우리 머릿속은 그 패턴을 점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음악이 어느 정도 더 길어지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지만,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어떤 패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곡의 구성은 A, B, A-로 구성이 되었는데, 이 A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모티브가 A-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나오지만, A에서 패턴과 A-에서의 패턴이 어떤 음색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작품의 전체적으로 구상이 조금 더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처음 들었었던 그 모티브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 곡에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복잡한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곡의 제목 On Pattern Time, 패턴화된 시간에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뜻에서, 우리는 그 패턴된 곡을, 패턴화된 어떤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